편의점 맥커피 이름 T.O.P. 내 사랑 블링블링 LED 질겅질겅 물컹물컹 빠라빠라 질겅질겅 물컹물컹 빠라빠라 이게 진짜 노래야. 무슨 노랜데? 귀디한 탑에 뻐기가요. 뻐기가요. 내 그 노래 잘 들었는데. 질겅질겅 물컹물컹 빠라빠라 빠라빠라 질겅질겅 빠라빠라 나는 OS밖에 먹어본 적 없는데 오해가 뭐지? 자꾸 세롬이가 얼굴도 연기를 한다. 아니 세롬아 라디오 방송이라고 목소리밖에 안 나가. 저는 원래 그런 타입이에요. 왜 게임할 때 이렇게 몸 다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세롬이가 몸을 말할 때마다 꿈찔꿈찔해요. 나도 꿈찔꿈찔해. 어디가? 몸이요. 나도 몸이 꿈찔꿈찔해. 명치 끝이 간질간질한 게 마치 붓으로 이렇게 꼭지를 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명치가 간질간질한 예. 게 기생충이 많아서. 아, 기생충의 명치에 쌓여요. 회충 같은 게 많아가지고. 아 내가 지금 없다니 명치한테 세게 때리고 싶은 거는 기생충을 잡아줄라 그런 거네요. 난 없어 기생충. 명치가 예. 어디에 있어? 명치가 저 꼭지와 저 꼭지 사이에 여기에? 이 팔분응선. 아 그래. 팔분응선. 여기서 이제 빨면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지. 갈게요. 야생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방송으로나마 폭발하는 아가리 폭주자, 아가리 파이터의 리더 폭달열도. 모든 취향과 방향을 전부 커버하는 방송.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 다 수용하는 방송. 새롭게 가능한 기회 거의 없을 걸. 잠깐만요. 찌직거리지. 갑시다. 내가 지켜보겠어.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먹어. 먹을 것 같아 오늘. 아니야 남자 새끼 한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아. 홀짝 기자님. 아 홀짝 시험 간염 걸릴 거면 안 먹어. 아 홀짝 간염 있어? 아니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니 간이 부은 것 같지. 아니 얼굴에 보면 간염 써 있잖아. 피부 보면은. 우리 홀짝 기자님한테 왜 그래? 아 왜? 왜 홀짝이 니네 홀짝이야? 아 내가 지금 홀짝에 간염이 있다고 말하진 않았어. 간염 있게 생긴 얼굴이다 얘기한 거지. 아, 그게 더 나빠. 아 왜 나빠? 간염. 아니 넌 간염이야. 이게 더 나쁘지. 간염이 그래 생긴 맞아. 야 간염 있는 얼굴 얼마나 개성 있니? 그러니까 너, 아니야. 개성 있잖아. 아니 어디 가서 내가 그런 간염 있게 생긴 얼굴이야.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어. 기억되잖아. 야 그 간염 걸린 것처럼 생긴 애 있지? 다 바로 기억나는 거 아니야. 여자분들이 그런 거 좋아해. 여자는 로망이 있잖아. 캐릭터. 여자분들이 이렇게 쫙 그 애들 애국조 할 때 쓰러지는 로망 있잖아. 아, 맞아. 똑같아. 남자가 좀 병약하고 폐렴 있어서 쿨럭쿨럭하면서 피좀 그런 거 좋아한단 말. 그래서 영화 비트에 보면 저곳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큰 대자로 팔 벌려서 코 흘리잖아. 말을 못하겠다. 그게 진짜. 바로 여자 로망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홀짝은 코피 한번 흘렸다면 존나 많이 흘릴 것 같아. 아유 양동이로 받아가지고 2리터씩 흘릴 것 같아요. 홀짝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거 선지에 먹으면 맛있어. 콩나물 넣어가지고 팍팍 넣어. 먹으면 간염 시험 간염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선지 피부가. 네 본격 재능 낭비 트레이팅 미션. 아, 오프닝을 지금 시작해요? 뭔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 지금까지 계속 낭비했어. 아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질러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아, 그러게요. 이상하게 업다님 쓰던 마이크에서 가래가 꼈어요. 아니 보면 아침에 잘했거든. 여기 홀짝 앉았었는데. 아 여기 홀짝 앉았었어? 마이크가 간염 걸렸어. 시험 간염 걸렸네. 아니 우리 홀짝 기자님. 어쩐지 아까 쌍시옷 발음 나올 예. 때마다 직직거리더라고. 아니 그 명치가 간지럽지 않았어요? 좀 간질간질해. 시험 간염 기생충이 들어가서 지금 명치에 자리 잡았네. 나도 홀짝처럼 되는 거야? 아니 홀짝 후임이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우리 홀짝 기자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예. 네. 대가리가 단단하지. 근데 둘이 나는 이거 장담할 수 있는 게 둘이 머리를 녹이잖아. 누가 더 부피가 클까? 난 장담해. 홀짝이야. 나도. 아, 그럼 너무 쉬운 거야. 부피는 근데 무게는 누가 더 나갈까? 없다. 약간 뭔가 알차할 것 같아. 알차게 있어. 네. 동그란 그 알사탕이잖아. 무슨 생각이 딱 들어 있는지. 왜 나는 니네가 그런 말하는데 내가 스스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츄파춥스야. 츄파춥스 걸어다니는 츄파춥스. 아, 맛있어요 네. 그러면? 예 맛있죠. 맛있죠. 한번, 한번 빨아보든지. 세롬이 모든 너의 미각의 대상은 내가 돼야 돼. 뭔 소리야? 그건 네? 너무 텁텁하잖아. 아, 나 떨버도 맛있는 건강에 좋은 겁니다. 왜 그 옛날에 목욕할 때 때 밀다가 가끔 때가 입속에 들어가면은 아, 그런 적 있어요? 그게,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런 적이 없어. 그게 빡가는 맛이거든. 그런 여러분, 적이 없어. 여러분들 맥주 아까 달라 그랬죠. 여기 특별하게 제가 런칭할 새로운 신개념 음료가 있어요. 뭔데? 액주라고요. 이 밤꽃나무를 한 달 동안 이 장기 숙성시킨 다음에 거기서 개구리가 올챙이 되면은 그때 내놓는 게 액주입니다.
아까 전에 계속 하고 싶다고 액, 하더라고요. 액이라는 글자가 아, 물 액자예요. 한자 중에 겨드랑이 액자가 있거든요. 액지자 할 때? 아, 어. 아, 맞아요 그거예요. 빡가능의 겨드랑이 계곡주네 그러면. 아 맛있죠. 네. 새콤합니다. 빡가능의 겨드랑이 계곡주를 맛보시고 싶으신 진짜 분은 진짜 드럽게 시작한다. 예, 아 뭐가 들어요? 액주 시키시면 돼요. 액주. 그거 알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빡가능의 액은 약에 쓰려면 진짜 많다. 예, 넘어가요. 이거 하지만 약에 못 쓰죠. 네. 아니 이거 생각해봐. 업다님이 잠에서 못 깨. 코에다 발라놓으면 바로 일어나. 어우 심한 거야. 와 심한 거야. 뭐야 북한 쳐들어왔나 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죽돌님이 맨날 요새 이쪽에서 아침에 보면 자고 있더라고. 아 여기서? 에. 스튜디오에서? 네. 바지는 그러니까 바지 벗고 있지 않아? 어떻게 알았어? 예. 아니 저번에 나 여기 앞에 지나가는데 여기 그 스튜디오 불 켜져 있고 예, 예. 살색 덩어리 두 개가 보이더라고. 누구예요? 홀짝 엉덩이가 아니었나? 아 홀짝 엉덩이가? 여기서 왜 엉덩이? 홀짝이 잘못하고 있나 없다님한테? 왜 이렇게 홀짝님이 씹어요? 없다님은 다 뭔가 되게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저기를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다 싫어해 나.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없다님에 대한 호의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없다님은 그렇게 뒤통수를 때려요. 그러니까 홀짝님은 되게 칭찬했단 말이야.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때려야 네, 재밌는 거거든. 좋아요. 자 나가죠. 네 갑시오. 아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오늘도 그럴 걸님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코칭까 예. 직접이죠 죄송합니다 직접 작성하고 코칭까지 해주신 각본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뉴욕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선 트럼프가 당선될 예. 가능성이 졸라 높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껄림 또 어떡하나. 예 아니 우리 각하 피해서 미국 갔는데 예. 트럼프 만나면 어 대박이죠. 그렇게 되면 에? 이제 껄림이 재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재수 없음의 아이콘이 껄림이었던 걸로 그렇네. 그러니까 이번에 껄림이. 선거에서 그렇죠. 어, 그래, 껄림이, 껄림이 없어서 대한민국 비우자마자 우리가 선거에서 예, 이겼어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시자마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존나 높아지고 있어요. 뭐 껄림이 지금 홈리스들의 아버지잖아요. 아, 벌써 이 기운을 벌써 갖고 가고 지지 선언 하자마자 이 전국에 있는 홈리스 2천만 명이 대동단결해서 트럼프를 꼽을 겁니다. 아 미국 전국에 있는 홈리스 2천만 명. 예, 2천만 명. 비둘기 2천만 마리랑 아, 비둘기 3천만 마리 3천만 마리랑 예.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서 근데 껄림은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같이 팟캐스트 하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요. 아 영어가 안 되니까 이 유명한 지도자들은 말을 아낍니다. 아.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아 말을 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불시자평이라고도 하죠. 아, 말 몇 마디가 필요하지 않다. 눈으로 소통한다. 두 분은 절대 지도자는 못 되겠어요. 아, 절대 어림도 없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껄림의 대본을 맛깔나게 읽어제끼는 가업골의 병신들 한 번씩 소개하겠습니다. 예. 야. 첫 번째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죠 옆, 재사용이죠. 옆, 아 재사용이군요.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도 아우 들어 씨발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같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병신 증상이 전염되는 병신계 호환마마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신의 어두운 숨결이 콧구멍 속에 모공에서 빠져난 코털만큼 단단하게 솟아오르는 병신의 도인 빡가능 인사드립니다. 아...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명의 병신 올챙이를 방생하겠다. 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정상적인 것은 없다. 나는 위대한 명언을 남기고 마티즈 타고 죽을 예정인 빡가능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빡가능 오늘 왜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왜? 그냥 안 태어나면 안 될까? 근데 없다니 꿈을 결혼식 때 왜 안 왔어요? 누구? 꿈을 결혼식에 편집부 기자. 내가 그 새끼를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몰라. 딴지 입사한다며. 내가 언제? 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지금 이거 상황극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씨발 이거 읽으면서 속으로 아 존나 재미없겠는데. 어디서 조세호 한번 봐가지고. 아 이거 재미없네요. 양배추 흉내내고 있어. 아니 없다님 아까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재미없다. 밴드 회식을 했다면서요.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왜 안 왔냐고 예.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니 어이가 본인들이 없어. 모르는 게 왜 내 책임이에요. 아니 말해줘야지 같이. 밴드 회식 때 나를 부르면요. 3배가 네. 들어요 돈이. 아까는 존나 안주 충내거든. 와서 안주만 존나 처먹고. 저번에 그 같이 닭도리탕 집 갔거든. 빡가능이 지나고 나니까 닭뼈밖에 안 남았어. 다 쳐먹어가지고. 다음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더 헤쳐먹을까 궁리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더 내가 섹시해질 수 있을까. 네. 하루 밤낮이면 얼마야? 하루 밤낮을 궁리하면서 정작 요가 10분 하지 않는 생각으로 아 정작 요가는 하지 예, 않는 예. 생각하는 요부 박세롬이가 역시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예. 풀린 눈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빡가능한테 예. 이게 팔 그 근육이 갈라지잖아요 남자 예. 그거 보고 멋있다고 했더니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술 챙기면서 막 울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손톱으로 존나 긁고 있더라. 그 다음 멘트를 여러분들 못 들으셨어요. 내가 팔이 갈라진 힘줄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멋있다 남자답다 이러더니
왼손으로 쳐 오른손으로 쳐. 내가 아~ 언제 그랬어? 이런 사람한테. 아니야. 그러니까 빡가는 그러다 난 손가락으로 친다 그러더라. 저는 기구로 합니다. 기구로 오나홀 이런 걸로. 아 네. 이런 거 알고 있어. 오나홀 속에다 돼지 비계를 넣어서. 아 돼지 비계는 하잖아. 아 근데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돼지 비계를 한 바퀴 감아가지고 아니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지 비계를 하면 피부에 묻어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왜냐면 체온보다 좀 더 높을 때 녹아야 되는데 그 너무 높아야지 녹아. 돼지 비계가 잘 녹는 것입니다. 그럼 뭐 유부 같은 버터? 거 아니죠. 식물성 기름 써요. 아, 팜유 써요. 팜유. 마가린이 딱 좋아요. 마가린. 네 알겠습니다. 그 마가린 딴지, 냄새 난 남자예요. 딴지 냉장고 열어보니까 마가린에 네. 구멍 뚫려 있던데. 아, 그 저예요. 너냐? 네 저는 이들을 데리고 가옥거를 병신 속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병신계 알리바마. 알리바마? 아, 알리바마. 알리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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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쇼핑몰 있잖아 왜? 알리바바. 아, 나 왜 이렇게 웃음이 예뻐가지고 진짜 짜증난다. 안 웃었으면 좋겠어. 거의 없다입니다. 한 주 지금 저희가 저번 주 한 주 쉬었잖아요. 예, 2주 됐습니다. 근데 이 쉰다는 공지를 새로미가 하니까 아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제가 했으면 욕이 한 20개 올라왔을 욕 거예요. 욕 존나 처먹었을 거예요. 박새로미가 하니까 사람들 그냥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쉬라고. 쉬고 힘들게 했다.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지는 새로미를 시켜야 되겠어요. 난 청취자분들 아니죠, 진짜 너무 제가 새로미 아이디로 녹음을 하는 게 낫죠. 내가 아 그런 거 괜찮아. 아이디 나눠 쓰는 거 좋아요. 세라미로 녹음한 다음에 이번 주에는 녹음이 없으니까 다들 알아서들 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치세요. 내가 해야지. 예. 아, 알겠습니다. 2주에 뒤치기 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 뒤치기 짧아요. 아르마딜도 님이 방송이 이렇게 잘 올라오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예. 사실 요즘에 우리 방송이 너무 좀 성실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방송 성실하게 올렸다가 한번 퇴짜를 맞지 않았습니까, 편집장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올라오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옥과 같은 경우에는 가끔 올라와야 돼. 우리가 노골적으로 인기를 끌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잘 올렸어요? 그냥 그랬어 그때도 그냥. 아, 저희 방송은 진흙 속에 숨겨진 콩벌레 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흙을 뒤지지 않는 이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안 나오겠다. 저희는 갯벌에 숨겨져 있는 맛살 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마가린 속에 빠뭉쳐 있는 빡가능이 여러분들이 소금을 뿌리지 않는 한 저희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 빛과 소금 같은 방송이 되고 싶어요. 저희는 약간 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게 예. 딴지를 위해서도 좋고 아, 이런 거죠 뭐. 너무 사랑해서 자주 붙어있으면 싸웁니다. 맞아요. 딸밖에 안 쳐요. 난 그래도 붙어있는 게 좋아. 그래요. 네. 오늘 붙어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진짜 빡가능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열심히 해요. 약간 열심히 그런 말 있잖아. 희광반조라고 왜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난다 그러잖아. 아 새벽이 오기 전에 그렇죠. 가장 어두운 그렇죠. 일몰 전에 태양이 가장 화려하게 빛납니다. 죽기 직전에 빡가능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일몰 전에 요즘에 완전 연소하고 어디 가서 죽을 생각인 것 같아. 아 그 익스플로드 터지기 일보 직전에 여의봉이 가장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욕을 하기 직전에 없답내면 머리가 제일 탱탱합니다. 나 지금 존나 땡땡해 지금. 존나 부었어. 저 받는 거 콕 찌르면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당연하죠. 아니 가끔은 액도 나와요. 예, 아르마딜도님이 역시 사람은 빛이 생겨야 열심히 일을 한다. 아니 잠깐만 아르마딜도. 아로마 향기가 나는 딜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 아르마가 그 저기 뭐야. 이게 제품명인가? 아니 동물 이름이 있잖아. 그건 아로마 딜로고. 그래. 이건 그거, 딜도잖아요. 그걸 바꾼 것 같아. 아르마 딜로의 아르마 딜로가 한국말로 천상갑인가 그래요.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서 오돌토돌 돌기가 나 있어요. 그걸 딜도로 만들면 굉장히 돌기가 왕성하게 자라져 있는 동물성 그러면 딜도 생물학 바이오닉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바이오닉한 어떤 기술 신기술을 접목했겠죠? 아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생물체 아니에요? 그래 아르마딜로가 이게 주둥아리가 부리로 나와 있어요 길게. 그 거기다가 혓바닥 날름날름 거리면 개미를 핥아 먹거든요. 아 그런 개미핥기지. 그런 기술을 접목한 게 아르마딜로가 아닐까? 그냥 이분의 혓바닥 기술이 아르마딜로 같은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를 날름날름하는 이 속도와 초당 20회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모터에 가깝기 때문에 초당 20회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아 예. 부럽습니다. 혹시 이 뜻이 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야, 이분은 거의 엑스맨이야 이러면 초당 20회가 가능하면 거의 뭐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겠어요. 예,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렌탈해 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
손바닥을 떼서 멘탈을 예. 아무튼 빡가능의 자동차 할부가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주를 퍼부어주셨어요. 좋아요. 그리고 티에님은 세월호 2주년 지적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세월호는 사람이 아니므로 2주기도 맞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뭐 2주기건 2주년이건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않는 거. 예. 세월호 절대로 잊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잊지 맙시다. 네. 그리고 알렉스 구매해주신 분 붉은수염님 원래 비염 달고 살았는데 황사도 심해지고 미세먼지도 심해지는 계절이라서 구매하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조련사 룰루님은 파인프라치약과 알렉스를 둘 다 구매하셨어요. 야, 훌륭하시다. 진짜 훌륭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게 2주 만에 가업거를 정주행 다 하셨대. 2주 만에 하려면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해군대 캠프 가가지고 억지로 기구령에 꽂아주지 않으면 해병대 예. 해군대 텐데요. 아니고 아니 우리 40회까지나 했는데 어떻게 2주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에서 일을 거의 안 하시는 거야 이 정도면 아니면 직장 백수실 수도 있죠. 아니, 직장에서 월급 도둑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아마 직장에 굉장히 한직에 계신 분이 아닌가. 아니면은 뭐 불법 토토 같은 거 사이트 서버 개발 이런 거 해주는 사람들은 그렇지 서버 관리 모니터링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가끔 강퇴할롱 강퇴하고 이상한 플레이 보여주는 애들은 엑셀로 돌린 다음에 아이디 삭제해버려 이러면 그렇지, 되니까 맞아, 그런 되지. 일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지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돈이 많으실 텐데 돈이 꽤 많으니까 이거 들을 시간 그래서 이렇게 알렉스랑 파인프라시아 그리고 이쪽에 일하시는 보다. 분들은 외로워요. 왜냐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 혼자 있거든.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이라서 맞아. 한국 사람도 놀러 가면 꼭 나와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밥 사주고 그럽니다. 그 한국의 법망이 미치지 않는 나라로 가야 되니까. 예, 예. 어쨌든 맞아. 훌륭하신 분. 뭐 캄보디아도 괜찮고 요즘에 막 보이스피싱이나 이쪽 계열이 전부 다 저기 동남아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가시죠. 예. 아무튼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옥걸 들으시면서 이 두 분께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두 분은 딴지라디오 클럽 배시판에 나타샤 1에게 쪽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올러님하고 똥미님도 구매 인증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폰 챙겨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외에 딴지 클럽 게시판에 글 남... 혀운동 좀 해야 돼 이거 읽기 전에. 그 외에도 딴지 클럽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웰치스 돼지고기 맛, 생귤아빠, 디케이 라니스터, 에로클랩튼, 럭키세븐, 붉은수염, 골디, 만내보징어, 공신보감 인증해주신 업다페니신, GKGK231님, 졸립당, 소울플라이, 보아냄새 나쁜 친구 이 아가씨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빵 게시판에 제가 오랜만에 연휴에 시간이 나가지고 직접 다 댓글 달았습니다. 그래도 글 남겨주신 허지수산 관계자 골뿐이 본인의 와산 상단지 무슨 물개 문호 쉘프 가격 기온 7 토프댄스 AG UG 공세 옥세 8주 인자 생물학적 음모론요 치파파 허니비 이색자 진짜 깐장머리 악마의 술 또는 성장동료 OSY0님 비켜볼까님 꼼꼼한 감자 같은 번호 24시간 뚱땡이님 쿠도가이드님 대차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두 배속 돌렸어요. 네. 들으실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팟빵에 있는 사연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떤 님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월급 도둑이야. 그러니까 이분 아니야. 아까 거의 회사의 간장게장이야. 무슨 월급을 간장게장처럼 도둑맞아. 사실 내가 할 일이 없어야 우리 회사가 평온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지.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뭐 서버 관리예요? 알 거 없잖아. 그럼부터 서버 관리는 할 일이 없어야 돼.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슈퍼스타 K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슈퍼스타 K에서 업다님이 나오신 편을 들으시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피곤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고민 해결 코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진짜 오랜만에 처음인데요. 적당한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자, 21세 건장한 청년의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빡가는 21세요. 네, 21세 빡가는 큐. 재미있는 방송 항상 즐겁고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방송에선 다소 다루기 힘든 죄책감 가득한 주제로 사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별 고민은 없습니다. 저는 21살 남자이고 현재 저의 동갑인 남자애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허.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는 바이인데요. 안녕이란 말이죠. 바이. 바이. 예. 탑이고 그 아이는 바터입니다. 여기서 업계 용어 좀 설명을 해야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바이라는 거는 바이섹슈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륙 양용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동성애자. 아니지, 양성애자지. 양성애자. 네. 그래서 내가 수륙 양용이라고. 바이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탑입니다. 탑은 뭐냐면 빅뱅의 멤버죠.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는 바텀입니다. 바텀. 예, 반지하 산다는 거죠.
아, 예. 아, 맞네. 반장하시나보다. 예, 어. 예. 아직 삽입 섹스는 하지 않았지만 어. 두 차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그 가을에 날아다니는 고추 잠자리를 같이 먹었다. 아, 이건 재미없다. 재미없나? 알았어. 자, 그런데 아, 새로 웃지 마. 오디오 겹쳐. 잘라야 돼. 아, 나 웃겨.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 자신이 바텀이라는 것을 다소 왜곡되게 받아들이는지 어허. 자신이 여자라도 된 것 마냥 모든 데이트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것. 아.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이것을 매우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하 반지하 사시는데 예, 예. 이걸 왜곡되게 받아들이셔서 예, 예. 그 상대방 지금 글 보내주신 분한테 예. 데이트 비용을 몽땅 그렇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의 자기의 역할을 성적인 사회적 역할로 환원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서울 중심부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아, 뭐 종로? 만난 뒤 지금까지 3주간 밥값, 어. 커피값, 어. 모텔비 어이구야. 모두 제가 계산했습니다. 가끔 가다 이 아이가 편의점에서 몇천 원 어치 술과 과자를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제는 제가 밥을 다 먹고 너 현금 있어? 라고 물으니 매우 당황하다는 듯이 아니 없는데 라 답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제가 아쉬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 지금까지의 만남에서 저에게 너무나 배려심 없는 모습과 이기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와의 육체적 접촉을 위해 좋지 못한 기분을 숨기고 돈을 썼던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욕먹을 만한 행동이라는 건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당연하죠. 21살인데 잠자리 또한 가진 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 후 이대로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어허. 이 아이와의 관계를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데이트 메이트 또는 섹스 파트너를 넘어서 이제 연인 관계를 원하는 눈치인데요. 어. 그렇다고 저 또한 이 아이에게 호감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가 된다면 걸리는 것이 이 아이의 성격이 매우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한마디로 정말 지랄 맞습니다. 어허. 이 아이가 허영심이 아주 강함과 동시에 배려심은 떨어집니다. 현 상황을 타파할 대책이나 제가 내려야 할 결단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겠죠. 헤어지자고 말하기엔 후안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지했던 연애 경험은 별로 없어서 아, 라고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사연이 여기까지고요. 예. 뭐 정리를 해보자면 자 뭐 파트너를 만났어요. 예. 파트너를 만났는데 지금까지 두 번의 잠자리를 함께 했고 연인 관계로 접어드는 과정인데 네.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예. 이 상대방의 성격. 예. 성격이 지금 연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여기서 답은 이미 본인이 내주셨어요. 두 가지 문장으로 이 안에서 제가 인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아이와의 육체적 접촉을 위해 좋지 못한 기분을 숨기고 돈을 썼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 후 이대로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판단을 했어요. 아니야. 하면 돼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을 남긴 것 자체가 일단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땐 이분이 약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좋아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그쵸. 나눠지잖아요. 어쨌든 권력관계가 형성이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분이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스펙이 딸리고 뭐 생김새가 딸리고 이런 거랑은 관계없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내심 연인관계를 그러니까 연인관계는 원하지만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 근데 됨됨이보다는 경제적인 부담 쪽이 좀 큰 것 같은데.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네. 근데 이 자기가 좋으면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아, 이 사람이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좋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주변에서 제가 이제 동성 연애 하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 보면은 보통 데이트 통장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로는 그렇게 싸우는 경우를 잘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21살 이제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이제 성인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행히도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20대 초반에 이런 여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정말 한 푼도 안 쓰는 여자. 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냈어. 오죽하면 그 왜 주차장 같은데 잠깐 차 세우면 그렇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오빠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래갖고 차를 세우고 사주고 오면은 이제 주차비가 한 1,000원, 2,000원 나오잖아. 그럼 야 너 혹시
현금 있으면 2,000원만 줄래 이러면 그것도 안 주는 애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게다가 이 지금 이분이 이렇게 해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리고 이 글에서 약간 반전 포인트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연애를 전제라고 하는데 마지막 문장 바로 이게 뭐냐면 헤어지자고 말하기엔 후환이 걱정이 됩니다.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상상하기에 둘이 찍은 비디오가 있을 것이다. 아, 혹은 녹음 파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은 커밍아웃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얘의 발언에 한해서 나의 사회적인 관계나 인간망들이 사회적인 무너질 엎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후환이 두렵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샛된 말로 약점을 잡혀서 그렇죠. 실제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몸을 다 취하고 다 했는데 헤어지고 싶다 이제 그런 판단을 자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헤어지는 거는 약간의 마음이 있다, 호감이 있다는 거는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 후환이 두려울 뿐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요. 뭔데? 제가 런칭한 빡가는 흥신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동영상 다 보고 검증도 하고 파일 포맷 다 보고 삭제 다 해드리고 깨끗한 뒤처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빡가능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켜라. 건당 30만 원이에요. 빡가능이 방송 녹음도 맨날 제때 안 하는 거 아시죠? 아니 그리고 맡겨놓으면 개판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못 만나겠다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보통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돈이 나옵니다. 그래.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 야, 업다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야. 업다, 내가 뭐 업다, 갈래? 아 씨발 돈 없네 기다려 돈 뽑아올게 이러면 돈 생겨요. 나는 갈 돈은 항상 있어. 야, 항상 있어. 뭐 가서 뽑아오고 이런 일은 없어. 출사라 이러면 돈 없다 그러는데 항상 어디 가려고 한다 뭐 강남을 간다 어디 갑자기 오피스텔 대출을 받는다 뭐 임대차 한다 아니면 오피스텔을 한 단기 임대를 한다 그럴 때마다 현금이 쑥쑥 나와요. 무슨 도라에몽인 줄 알았어. 몸몸의 구석구석에서 돈을 뽑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나는 빡가능한테 돈을 쓰진 않는다. 예. 그게 포인트고요. 네. 다른 데 쓸 돈은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이상하게 가는데 예, 예. 뭐 지금 혹시 협박을 당하시고 계신 거라면 아니 후환이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후환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후환 같은 게 없다. 자기가 이 사람은 자기 연인을 봤을 때 어떤 기분 들어요? 그 감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싫다 그러면 싫으면 되고 헤어지면 됩니다. 너무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되게 본인은 되게 잘 살고 쿨한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근데 혹시나 이분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점이 잡혀 있는 거라면 경찰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왠지 이런 분들은 제 친구의 통해서 한번 확인한 거에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다 인터넷. 근데 그런데 글을 좀 안 좋게 올린다던가 그런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죠. 있겠어요. 커뮤니티가 좁아요, 되게. 그렇죠. 근데 이분이 크게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없어요. 같은데. 근데 연인 관계에서 상담 사연을 올린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 위주로 올리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또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후안 갖다가 얘기하면 양쪽 입장 들어야 되는 거고 솔직하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아요. 본인은 알고 있고 단지 행하냐 안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감정은 땡기는데 본인이 이제 경제적인 아니죠. 사정이나 이런 게 허락을 안 할 수도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 글을 통해 봤을 땐 몸이 땡깁니다. 아, 몸이 감정은 다음이에요. 아. 예. 일단 근데 21살이라서 지금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할 텐데 그냥 말하세요. 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지 않다.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말하세요. 그렇게 말해서 상대가 변하던가 돈을 쓴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이 호감이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상대가 돈을 쓸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처 돈을 낼 틈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낸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21살이면 어디 가서 자기 돈 써본 일이 별로 없었을 만약에 거거든요. 만약에 이 돈 문제 관련돼서 한 번도 상의를 한다든가 얘기한 적 없다면 한번 얘기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렇죠. 어디 믿을 말이 없어. 야,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까. 그리고 기왕 돈 썼으면 사백세스까지는 가는 게 이거 아니다. 할 건 하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야. 아, 서로 거래가 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잘못 거래를 한 거예요. 돈을 많이 지불했는데 마땅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돼도 됩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주소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단지 단지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본인이 그 연인을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이 우러나오잖아요. 그게 진실인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 그냥 제가 해드릴 말은 하나밖에 없네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시고요. 아 돈은 아 지금까지는 크게 잘못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상대방을 만나서 같이 자고 싶어서 돈 쓰는 게 뭐 문제야? 그러게 정말 좋으면은 돈 자기가 쓰게 돼 있어요. 그럼요. 전 다 쓰잖아요. 넌 없잖아.
근데 이분이 또 좀 착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왜 남녀 관계와 달리 정말로 정당하게 나는 경제적으로 반반씩 낸다. 약간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원하는 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약간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보통 데이트하면 남자가 밥 쏘면 여자가 커피 사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애 초창기에 연애 초창기에 팁을 몇 개째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좋은 팁이에요. 연애 초창기에 그냥 돈을 많이 썼어요 연인이. 어디서 돈을 안 쓴다 싫어진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 그렇다고요. 지금 본인이 돈을 쓰고 싶지 않나 하잖아요. 감정이 식은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두 번만 두 번만에 식어버린 거야? 아, 그렇죠. 아. 처음에 삽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결국 모든 불공정 사유... 불공정 거래였기 때문에 FTA 고소할 사항이다. 그냥 지금 이분도 만나면서 다른 사람도 여러 명 만나보세요. 맞아요. 아직 네. 연인 관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한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놀러 왔는데 얘가 내 기름값을 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그런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기사로 쓰겠다는 거죠? 씨발 그럼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름값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나를 모셔갈 때도 우리 집 앞까지 와달라는 사실 의미예요. 근데 안 그래도 되거든요. 왜요? 굳이, 같이 사니까? 아, 나한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아 얘가 좀 뭐랄까 나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있고요. 이거를 봐야 돼요. 둘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아, 맞아. 내가 볼 때 여자친구가 네 배를 더 버시는 분인데 기름값 그것 따위야. 어? 기사 한 번에 서비스 주는 거다. 가능한 네 배까지는 아니야. 가능한. 세 배죠. 3.5배인가요? 2.5배야. 나 집에 가서 존나 충성하잖아. 이해돼요. 아 그런 거 갖다 감동 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나는 회사원인데 여자친구가 편의점에서 막 알바를 하는데 한 달에 80만 원을 못 받아. 근데 오늘 갑자기 얘가 모텔빌 내네? 아니 오늘날 갑자기 기름값을 내네? 아니 오늘날 갑자기 얘가 10만 원짜리 옷을 지오다노 이런 거 사줬다. 감동 먹는 겁니다. 지오다노가 10만 원이나 하냐? 10만 원에요. 아 진짜? 네. 지오다노 아무도 안 입지 않니 요즘엔? 그거 외제예요. 홍콩제예요. 아 홍콩제. 아, 지오다노가? 네. 옛날에 김구라의 시사 대단에 지오다노 입고 나왔다가 빠꾸 많았다고. 네. 오빠 이거 지오다니야? 아 씨발 지오다노 입고 와 씨발 이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지오다노가 정말 사람 빨을 많이 타는 옷이죠. 잘생긴 사람이 입으면 진짜 멋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근데 안 그런 옷도 있어요. 네, 약간 어쨌든. 사람 체형을 커버해주는 옷도 있잖아. 아, 근데 지오다노 옷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네. 아무튼 지오다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일단 솔직히 말을 해보세요. 얘기를 말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결정하시면 그렇죠. 돼요. 상대방이 나는 앞으로도 너를 만나면서 돈을 쓸 의지가 전혀 없다. 아, 미안하다. 아니면 그러면 그렇죠. 그걸로 헤어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헤어져도 별 상관 없다면서요. 아쉬울 거 없다면서. 그러면 말하고 헤어지세요. 야, 본인이 아쉬운 거야. 보상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헤어지기 싫으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은 해보시라. 말은 해보시고 정말 생각이 다르면 뭐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지. 세상에 뭐 사람이 뭐 만날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얘기는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자, 뭐 고민 해결 전혀 안 되셨겠지만 예. 그냥 노가리 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웃기다 이래놓고 맨날 사연 달라 그러고 아니 그래도 오늘의 저의 발언에 의해서 본인은 많이 반성했을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제가 굉장히 질 좋은 상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질은 모르겠고 너는 상담에 자질이 없어. 야, 논리가 아니고 본인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빡가능이 말하기를 감정을 우선 생각해라. 예. 나도 그 파야. 새로미가 얘기하길 먼저 얘기를 해봐라. 예. 없다가 얘기하길 이도 저도 아니 양비론을 취하라. 다 만나라 이런 거죠. 나는 일단 삽입 섹스까지는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더 쓰더라도 거기까진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안 남아요. 끝까지 가라 이거죠. 그렇죠. 일단 갈 거면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뭐 헤어지든지 말든지 하세요. 자 다음 빡가능의 창조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맥주 한잔씩 할까요? 네. 15,000원.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펼지게. 예. 건배. 짠. 건배. 라.
아, 이 맥주가 중독성이 있네. 네, 맛있어요. 맛있네. 약간 과일향 비스무리한 게 나는 예. 것 같아. 자, 빡가능의 창조경제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오금이 저리다 못해 오금 속에서 털이 자라날 것 같은 이 닭살이도 될 것 같은 엄청난 매력의 창조경제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뭔가요? 이 기업의 창조성, 기동성, 치밀성 어디 하나 뒤지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역대 최고입니다. 어허. 드디어 제1호로 창조경제 명예의 전 땅크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전 땅크급이야? 예, 전 땅크급이에요. 바로 1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인공 옥시입니다. 아, 요새 난리죠. 옥시의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7일에 드디어 네. 서울대 교수가 구속되었어요. 아,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어요. 예, 이 연구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 일단 쳐드시고요. 12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일단 또 쳐드셨어요. 아, 두 개 채널로 쳐드셨네. 예, 그리고 처음에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를 섬유화시키는데 이렇게 냈다가 폐 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아, 처 먹은 값은 했네요. 예, 제대로 해준 거죠. 또 하나 기가 막힌 창조성을 발휘한 게 또 있습니다. 아, 얘네들이 이 임신한 명박이로 실험을 했어요. 아, 명박이? 네, 명박이가 싸니까 임신한 명박이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임신한 명박이가 전부 폐사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 옥시가 이 보고서를 받고 나의 명박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나는 보내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명박이 너의 죽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 죽음을 공표를 안 하고 숨겨버려요. 얼마 사랑하면 이러겠어. 하기사 명박이 몇 마리 죽은데 몇 마리라뇨. 몇십 마리 뒤졌는데 아 그거 얼마나 가슴 아파. 자기 실험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야생의 명박이는 유치자들은 막 뛰어노는데 실험실의 명박이 슬픈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명박이는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거기다 임신한 명박이야. 아, 임신까지 했어.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감춘 다음에 공식 입장으로 이 옥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사 때문이다. 아니 황사? 실험실에서 한 거 아니야? 예. 실험실에 그러니까, 황사가 왜 불어?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험 다음에 공식자 이거였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폐 손상은 황사나 꽃가루 등으로도 올 수 있다. 혹시 제품과 폐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그럼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입증할 수 없다 개소리 하는 거죠. 왜냐 그런 실험 보고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빠져나간 구멍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이 원조각하가 죽은 것은 총알 때문이 아니라 이 시바스 리갈로이나 급성 복상사다. 이건 뭐가 달라? 아, 술 먹다가 복상사가 왔구나. 그러니까 알코올이 성기로 간 거야. 알코올 먹으면 이게 얼굴 빨리잖아요. 피가 통하니까 너무 피가 통해서 딱. 터진 거예요, 혈관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싸기 직전에 피 몰린다고. 아, 그때가 그래 복상사 그때 복상사 온 이 얘기랑 뭐가 달라. 또 자지철이 죽은 이유는 재규어 때문이 아니라 임자 내가 저승길이 보이는데 같이 갈 동무가 필요하다. 빨리 자결해라 이기야. 아이고 가까 아이고 가까 가까 제가 제 조술 뽑고 불안을 두둥강내는 할봉으로 가까 가시는 길을 봉양하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업다님의 머리가 큰 것은 눈깔이 볼록된 지기 때문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건 뭔 말인가요. 아무튼 네. 이 보고서 때문에 옥시가 이 법적으로 빠져나가 구멍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이고 옥시가 돈을 주고 탈주용 보트를 산 거죠. 구명 보트를 샀네. 예, 이게 어디서 먼저 했는가? 미국에서 먼저 했어요. 보통 이런 건 다 미국의 선례가 미국에서 있죠. 먼저 합니다. 이 미국의 담배 회사가 했던 전략이에요.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한 20만 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돈을 주고 사는 거야. 학자를 돈을 주고 연구비 주고 얘 막 집해 주고 임원을 앉힌 다음에 논문을 만들라고 시켜요. 아,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폐암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논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 기업과 과학이 합작해서 학문을 시궁창으로 던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야, 진짜 웃기다. 이것만 해도 명예의 전 땅크예요. 아, 그러네 정말.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옥시가 이 법적인 방패막 뒤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옥시 제품이 이제 시장에 퇴출될 위기에 처하고 막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뉴스 때리니까 이제서야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이제서야? 근데 사과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업체 대표가 해요? 아니에요. 임원이 해요? 아니에요. 옥시 홍보 대행 회사가 사과문을
이메일로 단체에 전송합니다. 어? 아니 씨발 적어도 예비군 통지서 내 이름이라도 있어. 근데 이거는 복붙이야 복붙. 아. 복사가 보천없기. 이게 바로 진정한 창조 경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한테 했던 사과를 쟤한테 그냥 또 하고. 전체로 그냥 언론에 뿌린 거예요. 이런 사과문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대응하다가 또 잡음이 커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옥시의 한국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옥시뿐만이 아니에요. 어. 정부는 과거에 뭐 했을까? 이게 난 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정말 정말 이 명예 전당크에는 이 국가의 도움 없이는 기업 혼자 단독 돌파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 아, 정말 다이나믹 교와 다이나믹 교. 둘이 있어야 돼. 2013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로서 국가의 직접 개입은 부적절. 어. 이런 워딩 그대로 전달했어요. 아 대단하다. 야 이럴 거면 국가는 국가가 왜 있는 왜 거야 있어, 씨발. 진짜. 아니 내가 길 가다 강도를 당했어. 그럼 네가 강도를 당한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야? 아 그치 아니 그 다음 문장이 또 오금이 저려 털나요? 뭔데? 특정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및 구제까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 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기 우려. 어이없어. 이게 2013년입니다. 야, 진짜 불안하다. 이것 때문에 야, 2013년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정부예요. 국정원 소유 선박의 고의 침몰로 인한 사망은 이 말에 따른다면 배와 사망자 개인의 문제로서 국가의 직접 개입은 부적절한 거죠. 아 그러면 세월호와 사망자의 궁합이 좋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씨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국가야 이게? 특정 배로 인한 피해 및 구제까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 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 그렇지. 말만 적용하면 지금의 국가가 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이러고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게 옥시가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판을 깔아준 겁니다. 야 이거 확대하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다. 예. 왜 이번 시위할 때 물대포 맞아가지고 중상에 빠지신 분 있잖아. 물대포와 중상 입은자의 개인적인 그 원한 관계다. 물과 기운이 안 맞았던 거야. 아니면 사주에 수가 없어. 그래. 수가 너무 필요한 거야. 아, 개개인의 어떤 그런 저기 뭐야. 그렇죠. 그 뭐야 성향 문제를 네, 국가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것은 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필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 겁니다. 대단하다. 이 옥시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네. 아니면 옥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맞추어서 완벽히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규리 회수를 건너면 낑깡이 돼요. 그런데 규리 한강물을 만나면 불알이 됩니다. 씨발 빡가능의 창조경제. 앞으로 옥시 사건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건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대단하네요. 내가 이 옥시 때문에 그 희생자 기사를 몇 개 봤는데 어린애들이 폐가 망가져가지고 자기 몸무게만한 산소통을 끌고 다녀야 돼요. 앞으로 평생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런 피해자들을 내놓고 이 씹새끼들이 하는 말이 진짜 걸작입니다. 정말 명예의 전당크에 올라갈 만하네. 이게 대단한 게 처음에는 계속 무대형 혹은 법적인 망 뒤에 숨어가지고 이 대중들을 대하는 게 이미 법적인 한계에서 대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과를 해버리면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교묘한 말장난 이게 너무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국가와 김앤장이 같이 있습니다. 마치 김앤장의 어떤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교사받은 것 같은. 아니 실제로 교사를 받았겠죠. 당연히 실제로 교사를 받았겠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법과 행정부와 이 기업이 같이 합작이 돼가지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창조경제.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창조경제도 이 정도 급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수출해야 됩니다. 자 1호 창조경제 명예 전당크. 옥시! 옥시! 아이 우리 카카 저기 어디야? 아랍인가? 이번에 가신 데 어디지? 아랍일 거야. 이거 히잡 쓰고 가신데 거기 가셔서 그러셨다면서 아랍 경제를 일으키는데 새마을운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정말 자원도 없고 가진 거 없는 나라에서 몸으로 뛰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아랍에서 왜 새마을운동을 해? 말입니까? 차라리 이런 거 옥시 같은 거 이런 거 수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스러운 일이네 진짜. 아무튼 이 모든 그 피해 받으신 분들 다 건강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씹새끼들은 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벌을 못 받아요. 못 받겠죠. 절대로 이 사법적으로는 법 신형을 사는 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없을 겁니다. 책임을 다 돌리고 있으니까. 거기 뒤에는 김앤장이라는 게 단단한 백이 있으니까. 데블스 에디버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악마의 변호사라고.
예. 참 김앤장 이 새끼들도 참 대한민국 네네. 역사에 아주 안 좋은 영향 많이 예. 미친 게 많아요. 정말 역사에 남은 로펌이에요. 아 그치. 아, 정말로. 아. 얼마나 사법을 유린했는가. 아. 또 더 골 때리는 건 또 김현장에서 일하는 새끼들 중에 전에 이제 판사 검사 하시던 놈들이 예, 예. 많아가지고 많죠. 정관 예우를 존나 예, 받아요. 예. 아, 이 거대한 커넥션 언젠가 우리 손도 좀 깨부술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2주에 거의 없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제가 마음대로 취재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우리 코리아 어벤져스. 캡틴 코리아. 우리 엉덩이 연합 분들이 아, 충정. 아 근데 이분이 정, 예. 이분들이 정말 파면 팔수록 재밌는 예. 게 너무 너무 많이 나와요. 어, 뭐 비밀 집단 같아요. 그러니까 CIA급입니다. 거의 일루미나티다. 아, 예 그렇죠. 아. 뭐 조선으로 말하면 화랑입니다. 화랑. 컵라면 드시는 화랑 분들. 뭐야?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했는지 진짜 신기할 지경이에요. 어, 예. 파보니까 어버이 연합에 얽힌 인물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박찬성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예.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 누군가 하니 2008년에 안수를 받은 기독교 목사님이시고 혹시나 역시나죠.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사무총장 거쳐서 지금 회장 예. 회장을 몇십 년째 계속 해드시고 있는 분이에요. 기독교 운동 쪽에서 굉장히 유명이 높으신 분인데 예. 이분이 직접 만들고 고문직함을 박은 단체가 과소비 추방 운동본부 양담배 추방 운동본부 일제 잔재 배격 운동본부 정치 과소비 추방 운동본부, 사랑의 실천 국민 운동본부, 한중 경제 문화 교류 촉진 연합 운동본부.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 이러다가 담 걸려요. 한국 화랑 청소년 육성 회사. 그리고 문제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 어머. 이분 관련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그냥 막 그 우리가 댓글 만들듯이 그냥 그렇죠. 막 해서 등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한 10명 나오면 10개 집단들이 나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골 때리는 게 아. 이분이 만든 단체들 중에 2016년에 두 군데가 정부의 예. 지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몇 명이에요? 지원금을 예. 7,500만 원인가를 탔는데 예. 골 때리는 건 이 그 뭐야 지원을 받기로 한 두 단체가 주소가 같아. 아, 이름만 바꾼 거구나. 어, 그렇지. 마치 업다님이 채팅방에서 닉네임이 여러 개 쓰는 것 같이. 그렇지. 두 개를 만들면 두 개를 받을 수 있고 10개를 그렇지. 만들면 10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글 하나 올리면 그 밑에 내가 아 맞네요 그 말 정말 맞는 듯 이거 레알 뭐 이렇게 댓글 달 수 예. 있잖아. 그리고 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는데 아이디가 10개인데 10개가 다 업다님 아이디야. 이런 식인 거야. 아름다워요.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를 계속 만드는 이유는 활동비를 타먹기 때문이에요. 저기 뭐야 종로구 연금빌딩 103호 205호. 야 정말 이분한테 연금이네요. 연금이죠. 이 돈이 이분 주소가 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수 집회 쪽에서 아이돌로 대접을 받는 예, 이유가 예. 굉장히 행동이 과격합니다. 아 굉장히 액션 배우 같은 분이에요. 주특기가 예. 원고하니 원래 이 목사님들이 배는 게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기 뒷배기거든. 내 백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야. 가슴속에 하나님인데 뭘 못 믿겠어. 배는 게 없는 거야. 개기는 겁니다. 그렇지. 무서울 게 어딨어. 이번 주특기가 아니 무서울 게 뭐 있어. 난 뒤져도 천국 가는데 현세에서는 신자들이 나를 밀어주고 한국기독교 연합이 나를 밀어주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게. 무서울 게 없잖아. 예, 십자가 하나 들면 돼요. 이분이 주특기가 불붙이기예요. 불붙이기? 불붙이기. 파이어뱃이에요? 파이어뱃이야. 진짜 파이어뱃이야. 예? 주특기 이분이 처음 그 인공기에 불 붙이는 퍼포먼스. 오, 이분이 제일 했어요? 먼저 했습니다. 불 붙이는 솜씨가 예술이래요. 서커스예요? 뭐 그렇지도. 네. 예. 아무튼 유니버시아드 대회 있죠. 예. 이게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게 이제 뭐 전 세계 화합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인공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오, 인공기를 태운다. 인공기라는 게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기지 않습니까?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의 나라 국기에 불을 붙여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과거에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정부한테 공식으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거 옆에서 말리던 노인 목사 함께 폭행했고요. 기자도 폭행하셨고 텔레비전 부수기. 예. 아, 거의 액션 배우예요, 이분은. 예, 예. 그 이분이 이제 주특기가 불붙이라고 얘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라이터와 예. 공업용 신나 같은 걸 이용해서 불붙이는 예. 재주가 엄청 탁월하신 거예요. 거의 파이어뱃이 스팀팩을 빨았네요. 아, 그렇지. 이분 도핑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방송용 차가 이렇게 막 빨리 지나가잖아. 예. 그 뒤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야, 내 거 봐! 야, 불 태우는 거 봐! 존나 빨리 붙이는 거예요.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예. 카메라 돌 때 불 붙여.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이 또 어버이 연합의 예. 고문이시죠. 예,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핵심적인 행동 대장을 하시던 분이 바로 추선희 사무총장입니다. 추선희. 아 이름 추는 뭐 추할 추가 추장가요? 추잡할 추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 그럴까요? 지금 이분이 행방이 굉장히 묘연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17일자 어버이연합 예. 간부의 사망 사건이 굉장히 조용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17일자요. 네, 17일자. 이게 뭐 언론에서 이런 방구 말이 없었죠. 예.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 리얼 팩트라는 언론에서 짧게 소개한 게 다예요. 예. 어버이연합의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던 김모 관리부장이 집에서 혼자 사망을 한 겁니다. 아, 혼자 사망이요? 혼자 사망했어요. 미묘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버이연합이 방송에 이렇게 잡히면 엄청난 네. 행동력과 체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신나에 불 붙이는 거. 뭐 캡틴 코리아잖아요. 거기다가 막 빨갱이 때려잡을 때 언성 높이는 거 보면 와 정말 정정하시다. 데시벨이 장난 아니지. 데시벨이 150 거의 다 득음하셨어요. 난 판소리 한 줄 알았어. 빨갱이 죽어라. 나 진짜 그분들 보면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들도 정정하시게 그렇게 정정하시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 그게 있잖아. 이 노령화되면은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전부 다 어버이연합 같으면은 의료비가 안 들지 않을까? 안 들지. 안 들어. 이분들은 근데 돌아가셨어. 그 대표가. 그렇지. 그렇게 정정하시던 정정하신 분이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어. 어느 우익 단체 집회는 다 보이시는 분이. 그렇지. 뛰어가시는 분이. 신기하네. 그 어버이연합 중에서도 간부급이란 말이죠. 예. 이분이 혼자 돌아가셨는데 예. 이 사망이 그러니까 연고지가 없으니까 핸드폰 휴대 전화를 뒤져서 어버이연합 측으로 알렸다고 해요. 발표는 그렇게 났는데 이 사망이 어버이연합 측으로 알려진 날짜가 17일이라는 점. 예. 자,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기사화된 게 18일이죠. 어머나,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약간 소름이 돋네. 어머나, 소름만 돋는 게 아니야. 나 여의봉도 돋았어요. 어머나, 단단해진 것 같아. 젖꼭지 따락 딱딱해졌어요. 털이 지금 살랑살랑거려요. 명치가 지금 간질간질해요. 나 지금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아요. 너 집에 가. 아주 회충약 주고 사먹고 그래. 이거 얼마 안 해. 예.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또 예. 이분이 아무튼 정리하면은 18일 사건 터졌는데 17일 사람이 죽었다. 아 그렇죠. 아 죽었는데 이거... 알려진 게 17일이라는 거죠. 아 이거 이상한데요. 상당히 미묘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또 천주교 신자였어요. 어머나. 식사하기 전에 항상 성호를 긋고 팔에는 묵주를 차고 계셨대요. 예. 자살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는 자살을 하지 자살 않죠. 안 하죠. 자살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죠. 아 지옥이요. 자살하면 감옥을 왜 가냐 이 새끼야. 예. 그리고 나서 18일날 추선희 사무총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JT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인터뷰 내용이 하나같이 이상했죠. 청와대에서 연락은 받았지만 지시는 안 받았다. 정경란에 돈을 썼지만 받지는 않았다. 나머지는 모른다 이러고 나서 이 추선희 사무총장의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추선의 사무총장이 JTBC한테 인터뷰하기 싫다고 말한 그분이신데 그분이시죠. 정말 정정하신데 이분 선글라스에 가발로 위장하시고 희망버스 가서 거기 노종자들 막 후드러 패고 이러시던 분이에요. 그러게요. 이분이 지금 행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아무튼 한 분은 사망하셨고 네. 한 분은 행적이 묘연하시다. 혹시 마티즈에서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그건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면 숲에서 목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창자가 나와있고 아이고 뭐 아니면은 주머니 속에는 예, 주머니 속에는 뭐 유서 유서가 발견돼 워드르친 유서가 발견되고 되게 웃기게 자살하는 겁니다. 시체는 화장해 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설사약을 먹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리가 거의 없다. 거의 없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 코너 이름이 거의 없다인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연합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옥시가 터졌습니다. 예. 되게 웃긴 게 옥시가 터지게 된 것도. 아니 그전에는 정말 어떤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는데 계속 액션도 없고 하다가 요즘에 갑자기 이유 없이 뜬금없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총알바지의 느낌이 강하게 나요. 예, 옥시. 옥시. 그 왜 옥시크림 광고 보면 빨래 끝 이러잖아요. 예. 마치 국정원의 빨래 끝을 말하는 그렇지. 게 아닐까. 이게 세탁 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우리가 어버이연합을 하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청와대, 국정원, 어버이연합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예.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거 탄핵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탄핵을 하면 우리나라 계절 바뀔 때마다 탄핵해야 돼요. 힘들어요 나라가. 탄핵할 때마다 세금 나고 막 언론들은 그거 때리려고 막 돈 쓰고 그럽니다. 그럴 짓을 안 하면 되잖아. 이게 시발.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한국식 민주주의예요. 한국식 우리 우덜식 민주주의구나. CJ가 그렇게 부르짖는 문화예요? 우덜식 민주주의다 이게. 하기사 CJ 그 문화 부르짖고 바로 그 극장 표가 몰렸잖아요. 약간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일은 엄청난 겁니다. 예. 청와대와 국정원이 민간단체한테 돈을 주고 관제 시위에
용역처럼 불러댕기고 용병처럼 불러댕기고 그리고 이 업체들은 한 개가 아니고 한 명이 여러 개의 업체를 하고 돈을 그렇죠. 몰아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닉슨 대통령은 겨우 도청 예. 도청 조금 했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예. 그때 도청 기술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노이즈 100%예요. 거의 그냥 그 무전기 예. 수준이잖아요. 요즘은 국정원이 도청을 하려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뭐 그래서 대놓고 도청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증거자료를 몽땅 손에 들고 있는 분이 바로 추선희 사무총장입니다. 예. 네. 이분은 언론과 접촉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앞뒤 말이죠. 앞뒤 하나도 안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잠수를 탔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거 같아. 뭐. 국정원에서 바라보는데 입을 입을 열 개마다 다 틀리는 거야. 앞뒤 정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각본을 짜놨는데 아니, 각본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 각본 짜는 거를 이해도 못하고 암기력 또 떨어져.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조선이 사무총장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 막 까먹어. 그래서 막 앞뒤가 말을 막 섞어버려. 막. 그래서 이게 막 이상한 거야. 듣는 내내 내가 열받아. 내가 시켜야 돼. 그래서 자 이러는 거지. 네가 가라 하와이. 아 하와이. 갔다 와라. 그래서 혹시 간 게 아닐까. 아. 한 2년만 푹 사 푹 이렇게 돼지고 삶듯이 오면은 다시 한번 뭐 2억 정도 땡겨주면 되니까. 아이고. 하와이 갔는데 호텔 방에 옥시크린 막 가습기가 틀어져 있는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아,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 찔러주면은 2년 정도는 뭐 다른 나라 뭐 연고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제주도 이런데 요양하시라고 요양병원에 신분 하나 만들어서 저는 줄만합니다. 아무튼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국정원 원장 그러겠어. 존나 빡돌았을 거예요. 존나 정각이 존나 깠을 거야. 이게 시킨 너 시나리오 짠 너 이해도 못하는 너 왜 시키는 거야? 그냥 가라 그래. 이게 난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JTBC에서 합니다. JTBC에서 이분이 하신 30분짜리 인터뷰를 보면 다 틀려요. 무슨 다 말인지 모르겠어.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고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각하 바라기 아닐까요? 아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약간 각하의 화법을 이용하시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JTBC는 인터뷰 안 받으려 그랬어. 일찍이 맞춘 게 있는데 JTBC는 까놓고 해서 질문 자체도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JTBC가 앞에 있던 말 갖고 와서 질문 던지니까 열받는 거야. 그렇지. 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노안이 드셔가지고 이분들 좀 힘들어요. 꿀잼이다. 난 찾아봐야지. 이분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양반인가? 그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실련하고 청년단체에서 고발당한 피의자거든요. 아 그래요? 피의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게요. 주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 이유가 한번 도망간 전력이 있으면 구속합니다. 그렇죠.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갔다면 계속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거는 국정원의 전략이에요.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아니 나 소식을 들어서 솔직히 정강이 존나 맞고 가라고 한 거예요. 정강이 존나 맞았게 진짜 존나 맞았을 거야. 존나 맞고 이것도 이해 못하냐고. 자 거의 없다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말 맞추기. 이분은 말을 시켰는데 말을 이상하게 말을 한 거야. 이상하게 맞추는 거야. 아 저 새끼 뭐야 다시 들어오라 그래. 뭐 이런 거죠. 예, 지금 국정원 가서 연락에 교육을 받고 계신다. 예. 아니면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그랬거나 아니면 저 왜 운전 족같이 하면은 운전 재교육 받잖아요. 예, 예. 아. 약간 그런 것처럼 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말을 맞출 필요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 예. 있겠죠. 아, 과연 제 생각은 변사체로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아,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해요. 아 위험하죠. 예. 저는 제가 혼자 그냥 전혀 그럴 리가 없는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앞으로 이분이 한 2-3년 동안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예, 당연한 거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는데 예. 그냥 걱정 뭐 제 뭐 그 어디 낚시라도 가셨겠지 예, 뭐. 예, 낚시겠죠. 어디 부모 낳고 계시겠지. 예, 예. 아니면 뭐 친척네 집 가가지고 아무튼 사건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렇지. 안 나타납니다. 팔도 유람하고 예. 계시거나 아무튼 건강하시길 네. 바랍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자살골인데. 아. 나 같아도 내려보내요. 아 요즘에 종로가 굉장히 조용하대요. 예. 맞아 맞아. 엉덩이 연합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종로가 되게 조용해졌다. 이분도 돈 안 주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 좀 떨어졌어요. 아무튼 저기 이분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예, 종로는 계속 조용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거의 없다의 거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2주의 개새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